동구릉 비각에 또 다른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말벌입니다. 말벌집을 없애달라는 119 신고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숲속의 말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구리시 동구동에 자리하고 있는 동구릉. 이 녀석이 장수 말벌입니다. 상천한 참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먹기 위해 곤충들이 모였습니다. 장수 말벌도 찾아왔습니다. 청티 신선나비를 몰아낸 장수 말벌. 장수 말벌의 일격에 주위를 맴돌기만 하는 청티 신선나비. 먹이를 독차지하고 수액을 먹고 있는 장수 말벌. 비 오는 날의 장수 말벌은 젖은 날개 때문에 잘 날지를 못하지요. 말벌을 공격하는 장수 말벌. 장수 말벌은 곤충 등을 주식으로 하는데요. 오늘은 말벌을 잡았습니다. 장수 말벌은 잡은 말벌의 목을 잘라 죽인 다음 물고 갑니다. 말벌의 먹이로 보식을 한 장수 말벌. 비에 젖은 몸을 닦아내고 있네요. 또다시 말벌을 공격하는 장수말벌. 무시무시한 장수말벌의 공격. 말벌 한 마리는 탈출을 했습니다. 먹잇감을 찾고 있는 말벌. 장수말벌은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데요. 집 앞을 지키고 있는 장수말벌. 죽은 채 하고 있습니다. 장수말벌을 보고 도망가는 말벌. 장수말벌은 때로는 꽃의 꿀을 먹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풍뎅이를 잡았군요. 목을 자르고 날개도 자르고 먹기 좋게 다듬고 있습니다. 참나무 썩은 공간에 집을 지은 토종벌. 야생 토종벌이지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토종벌들. 토종벌은 꽃 속의 꿀과 화분을 채취하지요. 이 녀석들은 병정벌들인데요. 침입자를 막기 위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장수말벌이 나타났습니다. 토종꿀벌을 무참히 공격하는 장수말벌. 거꾸로 매달린 채 토종벌을 잡아먹는 장수말벌. 장수말벌은 토종벌의 머리를 절단하듯 잘라버린 다음 먹잇감으로 물고 날아갑니다. 두 마리가 합세하여 토종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토종벌집 입구에 진을 치고 있는 장수말벌. 토종벌이 나오는 대로 무차별로 죽이고 있는 녀석입니다. 장수말벌 한 마리가 토종벌 수백 마리를 단숨에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녀석이지요. 장수말벌의 공격에 놀란 토종벌.
한 녀석은 장수 말벌의 집요한 공격으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토종벌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장수 말벌의 공격에 도망 나온 토종벌. 목이 잘려 죽어가고 있는 토종벌. 장수 말벌의 공격으로 목이 잘리고 몸통이 잘리고 토종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수말벌이 날아오자 토종벌들은 동시에 수십 마리가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당하고만 있던 토종벌들의 방어가 시작되었습니다. 토종벌들의 집단 행동에 장수말벌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당하고만 있던 토종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토종벌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장수말벌은 공격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한참 동안 토종벌들의 주위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이제 토종벌들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장수말벌을 물리친 토종벌의 지혜가 빛나는 달이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토종벌. 먹고 먹히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토종벌의 지혜로 숲속에도 평화가 오길 바라봅니다.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구상에서 꿀벌들이 없어진다면 인간 또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